애들. 근데 있잖아, 안딴 기주야. 나 지금 돈 봐야 돼, 야. 울지 말아라. 여, 둘이는 야, 네? 너무 많이 싸운다. 이해했어? 철천지 왼수가 만난 것처럼 싸운다. 그지? 근데 네가 우울증이 한지 만땅이다. 에? 아이, 아가,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아도. 우리 할머니가 그래. 살라면 살고, 말라면 죽을 것 같지, 너 지금. 얘기가 안 통해. 예? 근데 이 아가, 사랑은 끝난 것 같지? 어? 사랑은 끝나봤어, 야. 어찜 좋냐? 응? 세상에나, 만상에나, 서로 말로 너무 상처를 주고, 어? 그지? 안 할 말들 있잖아. 안 들어야 될 말들. 너가 너무 많이 들었구나. 그지? 야, 지금 바람 났냐, 남편? 근데 왜 지랄이야?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퇴사하고, 공황장애 비슷하게 와가지고, 작년에, 어? 공황장애 비슷하게 작년에 와가지고, 퇴사를 하고, 계속 시험관을 하고, 올 5월까지 계속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장기간 백수 기간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길게 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새로 알아보면서 지금도 계속 면접 보러 다니고 하는데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쿠팡 알바 뭐 지금은 이제 이게 사기로 돼서 경찰서 갔다 오고 막 이렇게 고소도 해놓고 해놨는데 사실 제가 9시 때마다 이렇게 고비를 항상 넘겨가지고 올해 또 뭐 삼재고 9수 겹쳐서 이 터지기 전까지는 봄에는 조금 무섭긴 했어요. 그래도 별일 없겠지? 그리고 주변에서 다른 이제 아시는 분이 저희 신랑한테 이혼수 있다 조심해라 그러고 아는 오빠도 이혼수 있으니까 절대 이혼하지 말고 아시는 분이 무당이 있어서 아 무당은 아니고 저희 신랑 이렇게 다니는 쪽에 뭐 이렇게 누가 전 봐주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근데 그 남자분이 그렇게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쿠팡에도 안 끼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저 아는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우린 그럴 일 없어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단순하게 댓글 알바 이렇게 뭐 쇼핑몰에서 뭐 구매해서 후기 달아주고 이제 그걸로 포인트 주고 이제 아 그거라도 좀 알바비라도 벌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게 막 엄마한테도 돈을 빌리고 언니한테도 언니들한테도 빌리고 막 남동생한테도 빌리고 저희 남편 지인한테도 이제 남편이 빌려서 그래서 이게 지금 사기 당한 게 금액이 한 3억 가까이 돼요. 본인, 갑자기 본인이 그런 거야? 네 제가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빨리 해서 돈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결론은 신랑이 이혼하자고 한다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지난주까지는 좀 심했었고요. 그리고 좀 풀려서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나아진 게 맞는 건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피단 있잖아요. 안딴 기준님 이번만 본인들이 이혼 얘기가 나왔던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두 내외가 네, 내가 그랬잖아. 원래 너희 둘은 지글지글 자글자글 예? 그리고 이제 말 없이 그냥 또 지내다가 또 풀어지고 예? 그냥 또 이벤트성 뭘로 이제 뭐 누구랑 지인들이랑 술 한잔 먹고 뭐 하면서 또 다시 말하고 뭐 주변에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해서 이혼 과정이야. 그리고 둘이 말을 너무 막말을 너무 많이 했어 살면서 그래서 오만정이 사실 너희 둘 다 떨어졌어. 네? 그리고 대주가 능력이 엄청나게 열등하게 좋은 남자는 아니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경제적으로 본인 지금 결혼한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올해 이제 41에 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때 결혼할 때도 신랑이 든든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조금 돌아갔었던 거야.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신랑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고 왕래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셔. 맞아요. 근데 이면성이 있는 거 뭐냐고 집
안 하고 집 바꿔고 남편이 너무 이중적인 플레이를 좀 많이 쓰신다 이러시거든. 그치? 근데 사람을 하나 딱 놓고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닌 거는 불명해. 그러니까 그건 대내적인 용이야. 어? 근데 속 터지는 남자라. 어? 그러니까는 이게 가정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뭔 얘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본인도 조바심이 났겠지. 어떤 조바심? 응?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조바심, 그 다음에 놀고 있으면 눈치가 보이거든. 울어라, 그냥 차라리 계속 통곡을 하고. 어디서 울래? 어? 어? 눈치가 보였거든. 놀고 있으면, 어? 그 다음에 남편이 문자 오는 거 뭐 하는 거 있잖아. 소통하는 거를 자세히 쳐다보잖아. 그러면 어떤 본 게 보이냐면 나를 좀 이해해 달라는 말 있잖아. 예? 보고식에 통보식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여.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다 이해해 줘야 되는 사람이야. 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포기가 너무 많이 하고 살았대, 여자로서. 그러니까는 어떤 느낌이냐? 내가 사랑을 구걸하는 느낌. 이 사람한테 내가 저기를 해야 되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야. 근데다가 두 내외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철이 안 들었어. 그래서 말 버릇이 이게 둘이 뭐냐? 어? 너도 지금 여기서 울고 있잖아. 너 성깔 장난 아니거든. 어? 둘이 그냥 어? 야, 욕 날라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병신같이 있어? 너도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신랑 손찍어 많이 물건 던지냐? 그럼. 근데 신랑도 말 버릇이 못 같아. 좀 말랐어요? 아니, 등치가 커. 등치가 커. 근데 애기가 조금 성깔 자체가 우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놔서. 그리고 나중에 지가 이제 다 해놓고 상처는 다 줘놓고 미안하다게. 씨발로. 응? 그래서, 안딴 기주야. 너는 지금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막 궁금하잖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근데 나는 조상점은 지금 별로 치고 싶지가 않아. 내 오늘 기분이 그래. 너를 바라보는 게. 예? 사람처럼 살라 그러면 부부처럼 살라면 부부처럼 살아야 되는데 애초에 그냥 애기에 대한 미련 있잖아. 그거를 좀 막아 버려라. 이해했어? 그 애기 낳는다고 신랑이 내 곁에 머물리지 않아. 애기 낳는다고 변하지 않아. 그 종자가. 뭘 기대해? 이해했어? 네. 너를 생각을 했었다면은 애초에 결혼 막 했을 때 늦은 결혼이었잖아 너희들. 그때 아기를 가지려고 했었겠지. 그때는 왜 돈 벌으라 그러는데? 어? 그때는 왜 형편 안 되니까 돈 벌라 하고? 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이면 몇 달 있으면 시운인데 아기 웬 못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 뭐 잠시는 맨날 준다든. 아가 착각하지 마. 애기가 없어도 살 놈은 살고 못 살 놈은 못 산다. 이해했어? 네.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자가 정신을 차릴까 바뀔까 나를 더 애틋하게 바라봐주고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래. 여자들이 하는 착각.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남자랑 살라 그러면 너는 죽을 때까지 돈 벌어야 돼. 지금 너한테 유리한 점사를 해줘야 되지. 그치? 아니요. 근데 나는 그냥 보태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 둘이, 난 사실은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명확하고 정확해야 돼. 예? 단어로도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인성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아니요. 나는 언성 얘기를 많이 해. 예? 언성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마음도 생각도 바르지 못하고 결이 거칠거칠하다는 얘기야. 말이 거칠게 나온 사람이 마음이 고울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화나서 하는 말 아니야. 이해했지.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안딴 기주야. 지금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본인은 선택의 기로에 조금 섰어. 내 잘못 인정하고 어차피 내 신랑은 가시적으로라도 이혼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설득이 회유가 올 거예요. 안 왔어요? 가시적으로라도 우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좀 찍자 그래. 이게 지금 순서거든. 예?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남자 나이 있잖아. 본인이 지금 남편은 지금 아기를 원하는 거잖아. 안, 그럼. 그지? 그러면 본인이 조금 접어야 될건 접어.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냥 헤어진다? 뭐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야. 결론은 있잖아.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거야. 이해하셨지? 무슨 얘기인 줄 알지? 굳이 있잖아. 에? 뭐 가시적으로 이혼하자. 너 그게 설득력 있을 것 같으니 안 되잖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에? 그만큼 믿음이 단단하니? 너 불안하지? 그말 듣는 순간. 에? 답은 나와 있어. 여기서 자. 뭐, 지금 너한테 구슬 권한다 그래도 할수 없어.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할 상황이 안 돼. 그치? 그리고 또, 무언가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어. 그치? 예? 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파산 신청 들어가야 되신 거 맞고, 순차적으로. 그죠? 이혼은 남자를 일단은 남편이 원하기 때문에 불가피하잖아. 서류상이라도 도장 찍어줘야 되는 거 맞잖아. 아니에요? 나한테 왜이 아픔이 왔냐? 처음부터, 예? 너가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야. 너가 너무 배려했기 때문이야. 자, 사랑을 하면은 배려하고 이해가 돼야 되지. 그치? 예? 강요하고 욕설이 아니고. 그치? 맞아요? 아니에요? 그치? 예? 생각해봐. 내가 사랑하니까, 여보, 어디야? 여보, 뭐 먹었어? 궁금하지? 근데 너희 남편은 어떤, 왜, 그게 왜 궁금한데? 나 여기 있어. 귀찮다는 식. 맞아, 아니에요. 그치? 그래요. 근데 네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배려가 없는 건 있잖아. 이거는 정말 너에 대한 애의가 아니야. 그치? 근데 그거를 네가 처음에 몰랐던 거야. 안딴기주야. 이해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지가 무조건 내 감정을 휘두르고, 네 사랑은 하되, 뭐야? 넌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어. 나에 대한.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어디야, 여보? 난 퇴근했어. 이렇게 묻는 침에도 부담감을 느끼고, 그러잖아. 그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 너는 사랑만 해. 나만 그냥 챙겨.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낄 때, 에? 이거를 잘못 끼웠던 거야. 애초에. 지금 이 결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빚을 진게 뭐야? 신랑한테 눈치 보이고 하니까, 나는 이거라도 알바라도 해서 뭐 하려고 인터넷 뒤지다가 해서 들어간 거거든. 그치? 예? 예? 근데 너 반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봤니? 응? 너희 조상이, 예? 예? 저희랑 헤어져야 될것 같으니까 너 잡아 돌렸다고 생각 안 해봤니?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살 때부터 하고 있지? 겪어가지고 그치? 이게 바람이 있잖아. 분게한 5년 세력, 4년 세력 됐거든. 너희가 신혼 딱 있지? 2, 3년 지나고 너는 알고 있었어. 우리 끝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거. 명백하게. 이해하셨어요? 늘 노력했어야 되고, 늘돈 버는 기계 됐어야 되고, 집에 오면 살림했어야 되고, 뭔 얘기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차라리 혼자 살다가, 연애만 하다가 정말 나를 진짜 미친 듯이 좋아하고, 나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네가 미친년 널 띄워갖고, 네가 결혼해놓고, 뭔 소리니, 할머니가. 아가,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러면 내가 얘기 날라고 했으면 진작 났어야지. 근데 그 얘기 안 나길 얼마나 다행이야. 돈 쓰고 큰 교훈은 얻었어. 뭐? 예? 사랑은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해했지? 신랑이 가시적으로라도 이혼을 하자. 설득한 것 같아. 난 내가 봤을 때 너. 이해했어요? 이거의 해결 방법이다. 예? 그리고 본인도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신랑한테 피해 줄 수는 없거든.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되니까. 그치? 예. 뭔 얘기인 줄 알지? 근데 합의 하에 그게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당황해서 신랑도 우악 했는데 지금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너를 지금 회유하고 있어. 설득. 도장 찍어주라. 하자. 예? 뭔 얘기인 줄 알지?
대신 네가 개인위생하고 뭐 할, 다 하고 나면 에? 에? 내가 통장 하나 파줄 테니까 요 돈은 네가 갖고 나가서 써. 뭐, 아니면 네 지금 써. 그말안 해요. 어? 그 말도 하실 건데. 응? 어떻게 일다 사고치고 전 보는 게 어딨어? 어? 이미 2, 3년 전부터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막아갔어야지, 네. 어릴 때부터 이제 있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결혼도 했고 밥을. 둘이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다시 기도하러 다니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른아홉, 아홉, 열아홉, 스물아홉, 서른아홉 이렇게 네번 겪으면서 이제는 괜찮겠지. 근데 언니,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다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 그치? 예?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어차피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습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 아픔도 뭐 원래는 같이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주지 사람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걸 원망은 하지 말자고. 근데 세상 죽지 않아. 또살 길이 열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 네? 힘내. 그리고 그냥 삼재풀이 단체로 하고 홍수매기 하고 내가 아까 그 아줌마한테도 얘기한 게 삼재풀이 단체로 하니까 그때 오셔. 어? 전화번호 가져가셨다가 네?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 그렇게 살려주면 또 살더라고. 뭔 얘기인 줄 알지? 친한 동생이 언니 진짜 이 정도로 힘들면 진짜로 이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희 엄마한테도 그 제자분이셔? 아니에요. 그냥 이제 계속 이제 뭐 그런 신을 느낌 받는다고? 예, 왜 그런 거 없다고. 사람들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할까? 전 여기 말고도 또 가봤어요. 아니에요. 여기죠.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힘겨운 겪는다고 제자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 다 깃발 꽂고 있어야 돼. 맨날 기도만 하고 다닐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 줄 아시지? 그래서 누가 제자 되라고 한다고 해서 함부로 제자 길 간다 그래도 그게 신랑이 그러면 잡힐까라는 생각 있잖아. 그런 거는 꿈에도 뭐 애기는 안 나신 게 본인 두 분에서 좋았을 거고. 애기 있어도 신랑은 이혼하자고 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해하셨지? 예? 내셔.